소녀가 희귀한 유전병에 걸렸을까 무서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. 트리맨 증후군은 전 세계에서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사람들 모두 남성입니다. 그러나 현재 의사들은 이 희귀병에 걸린 첫 여성 환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. 5개월 전 나무 껍질과 같은 사마귀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그리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곧 점점 더 자라 상황이 악화되어 이 10살짜리 소녀의 코, 눈, 그리고 턱에 걸쳐 재빨리 번지게 되었습니다. 소녀의 아버지는 방글라데시 북쪽 시골 마을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. 그러나 너무 걱정된 나머지 그는 딸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수도인 다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. 의사들은 이 어린 소녀에게 트리맨 증후군이 있다고 의심하였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소녀는 방글라데시의 트리맨으로 알려진 이 가엾은 남성에게 치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. 이 남성은 손과 발에서 5kg이나 되는 사마귀가 자란 상황을 견뎌오다 1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고 완전히 이를 제거했습니다. 의사들은 이 소녀가 이 질환에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 정도는 한 번의 수술로 제거될 수 있다고 합니다.